오늘은 누렇게 된 베개솜, 냄새가 심한 베개솜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방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때는 운동화 끈을 베개솜에 묶어서 세탁기에 돌리는 방법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 방법으로 이제 세탁기에 돌려보니까 베개솜이 뭉치지는 않아서 편리했으나 그런데 얼룩이나 냄새가 깨끗하게 빠지지 않아서 저는 손빨래로 베개솜을 세탁을 합니다.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이제 김장 비닐이 필요한데요. 김장 비닐은 다이소에 가시면은 중간 사이즈로 1,000원에 4개가 들어있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간 사이즈는 베개솜 한 개를 세탁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대사이즈의 김장 비닐은 베개솜 두 개를 세탁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장 비닐 안에 이 누런 베개솜을 넣은 다음에 과탄산소다를 솔솔솔솔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방세제를 한 바퀴 둘러서 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받아줍니다. 따뜻한 물을 받으실 때에는 이 비닐 안에 다 채우실 필요가 없고요. 베개솜의 3분의 1 정도만 이제 물을 채우셔서 받아주시면 되는데, 이 샤워기를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때문에 김장 비닐 안에 넣고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다 찼다면 이제 고무줄로 입구 부분을 묶어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구멍난 고무장갑이 있어서 윗부분을 잘라서 고무줄로 사용해서 4번 정도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 뒤로 이제 뒤집어 가면서 3분 정도를 밟아주시고요. 베개솜에 얼룩이나 냄새가 찌든 경우라고 한다면 한 20분 정도 밟아두신 다음에 조금 때를 불려놨다가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한번 한 3분 정도 밟아주신 다음에 헹궈주시면 되겠고요. 헹굴 때에는 이제 이 김장 비닐에서 베개솜을 꺼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뿌리면서 발로 밟아주면서 앞뒤로 한 5분 정도 깨끗하게 거품이 나오지 않도록 헹궈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헹구고 났다면 이제 세면대 위에다가 베개솜을 올려놓으시는데, 올려놓는다고 해서 물기가 다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러가면서 물기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세탁망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이제 눌러서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탁실로 이동할 때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눌러서 물기를 이제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에 넣어서 이제 탈수를 돌려줍니다. 이때에 조금 이 베개솜에서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고 싶으신 경우에는 헹굼 한 번과 탈수를 한번 돌려주시면서 섬유유연제를 조금 넣어서 이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탈수만 해서 이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탈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세탁기에서 꺼내서 세탁망에서도 꺼내주시고요. 이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솜이 조금 심하게 뭉쳐 있는 상태인데, 이유가 이제 저희 집 세탁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탈수만 돌려도 꼭 헹굼까지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헹굼이 막 여러 번 돌아가서 지금 솜이 조금 뭉쳐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이렇게 탈수만 돌려줬을 때 이렇게 심하게는 솜이 뭉치지가 않거든요. 여튼 이렇게 솜이 뭉쳤을 때에는 이제 드라이기를 활용하셔서 드라이기에 따뜻한 바람을 베개솜에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뭉친 곳을 손바닥으로 팡팡팡팡팡 쳐주시고, 조금 심하게 뭉쳐 있는 곳은 손바닥으로 이제 눌러서 비벼주면서 이제 다시 팡팡 쳐주면서 이 베개솜에 뭉친 곳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개솜이 뭉치는 이유는 솜이 이제 세탁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엉키면서 뭉치게 되는데요. 이 뭉쳐 있는 곳에 수분만 날려주면 베개솜이 간단하게 이 뭉친 곳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개솜 앞뒤로 이제 풀어주는데 저는 한 2, 3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베개솜 뭉친 것을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고, 건조를 시킬 때에는 옷걸이에 걸어서 이제 평평하게 이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옷걸이 3개를 준비해 주시고 좌, 중, 가장 오른쪽 이렇게 넣으셔서 이제 건조대에다가 널어주시면은 이제 건조까지 평평하게 깔끔하게 건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개솜 세탁을 하실 때 오늘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